보람동에 우뚝 솟아 있는 강릉 제사공장의 굴뚝이 이젠 보이지 않는다. 강릉에 제사공장이 세워진 것은 일찍 봄이 오고 추위가 늦게 오는 강릉의 기후가 뽕나무 재배에 좋은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제사공장은 1957년 6월 10일 보람동 1153번지에 7동의 목조 건물을 지어 1959년 말 완공했다. 강릉에서는 가장 크게 세워진 건물이었다. 공장이 들어서고 견사를 생산하면서 많은 시민과 잡업농가들이 견학을 오기도 했다. 1950년부터 1970년대는 생사가 우리나라의 수출품으로 5년에 걸쳐 잡업 증산 정책이 추진됐다. 농촌에서는 뽕나무 심기 등 양잠 산업이 크게 늘어나 행정기관에서는 잡업계가 설치되어 농가 지도에 나서기도 했다. 1960년대 잡업 증산 정책에 따라 밭과 야산, 언덕 곳곳에 뽕나무를 심어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오디를 먹고 입술이 검게 물든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던 시절이었다. 당시 강릉 지역의 많은 여성들은 어려운 가정 생계를 돕기 위해 제사공장에 취직했다. 하늘색 바지와 흰 가운, 하얀 머리 수건을 두른 여성 근로자들이 형제 자매들의 학비며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밤낮 없이 공장에서 일을 했다. 하얀 가운의 작업복을 입은 여성 근로자의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제사공장에 취직하려는 여성들의 경쟁이 치열했다. 농가에서는 고추의 좋은 등급을 받으려고 열심히 누에 뽕잎을 주고 집짓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며 고추가 물에 들지 않도록 했다. 누에가 움직이며 뽕잎을 먹을 때 사각사각 내는 소리가 멜로디로 들렸다. 제사공장 근로자들은 고추에서 실을 뽑고 난 번데기를 집에 가져가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번데기 맛을 보기 위해 제사공장에 어린이, 어른들 할 것 없이 공장을 기웃거리기도 했으며 시골 장터에서는 장사꾼의 리어카에 싣고 팔기도 했다. 공장에는 100여 명의 여성들이 근무했으나 1973년 전 세계 유류파동으로 최대 소비국이었던 일본의 생사 소비가 급감하고 중국 생사가 덤핑 판매되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 감축 운영하다가 1982년부터 포남동 택지개발공사로 철거되고 주택이 들어서게 되었다. 강릉 제사공장 자리는 1988년 10월 20일 포남시장이 개장되어 운영되었고 1992년 9월 15일 번개시장을 이전에 운영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아 2008년 8월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현재 소상점만 남아 영업을 하고 있다.